저는 전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저 제가 제일 좋고 저를 제일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오고 싶어 하는 혹은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제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고민 상담을 하러 올 때가 있는데 전 천문학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기는 과학자 되고 싶은데 수학과학을 잘 못해요. 물리 어려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러 와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걸 물어봐요. 직업 과학자가 되려면 사실은 대학원을 나올 수밖에 없고 박사 학위를 받는 게 거의 필수적이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때 인생이 시작이 돼요. 이 과학자로서의 삶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 햇병아리 박사가 돼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 과정,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거의 20대의 거의 모든 시간을 대학원에서 보내야 돼요. 남들은 대기업에 학부만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하는 동안 난 계속 아직 대학원생이고 아직 대학원생이고 아직 대학원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에 대한 밈이 그렇게 있군요. 그렇죠. 세상에서 네. 제일 불쌍한 사람, 뭐 집에서 자고 있던 대학원생 뭐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맨날 항상 밈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 민감 있어요. 원래 네.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 잘못하면 대학원에 간다고 고명한 말이죠. 네. 웃프다 웃포.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을 다 버틸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그 내 젊은 날의 시간과 모든 기회비용을 다 투자하고 희생하고 할 만큼 내가 이것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느냐 저는 그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라고 해요.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천문학을 아는 것보다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탐구해보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거는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 오, 김연경 선수. 네,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가 선수. 저는 너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분의 인터뷰가 어떤 식이냐면 김연경 같은 선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면 그분은 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기는 하죠. 100년이 돼도 나오기 쉽지는 않기는 하죠. 쉽지는 않긴 하는데. 그리고 뭐 팬들이 달아준 댓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교회에는 성경, 절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맞는 얘기니까. 네. 네. 근데 좀 맞는 얘기잖아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네. 그걸 정말 자기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싫겠죠.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렇게 꼴보기 싫은 게 없죠. 네. 나 잘난 척하는 건데 이분은 그거를 내가 잘난 척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나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잘했고 그래서 난 내가 좋아. 를 너무 당당하게 뛰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겸손한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막.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아무래도 겸손을 약간 뭐랄까 네네. 너무 이제 최고의 보니까. 미덕처럼 또 그런 걸 볼 때 되게 김연경 선수의 그 자기 사랑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다. 되게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연경인데 나는 오늘 최고의 점수를 득점왕이 됐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점도 있겠고 내가 부족했던 점도 있고 근데 그걸 그냥 잘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 수용하고 어제 내가 잘못한 것도 그렇죠. 나고 오늘 실수했던 것도 나고 뭐 내일 부족한 점을 좀 메꿔서 내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나고 그러다 또 실패하는 것도 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멋진 모습, 예쁜 모습만 사랑하면 너무 허울만 있는 거죠. 너무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같은 거고요. 내가 못난 점도 있고 내 가장 발자크스러운 점을 내가 스스로 가장 잘 알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최경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애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심채경, 선수 심채경, 자 도마 경기예요. 자 뛰어, 뛰어가다 탁 넘었어.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아, 제 자신이요? 네. 제 자신은 저는 10점입니다. 아, 10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멋있다. 그게 남이 평가하는 나는 5점이나 7점이나 실격일 수도 있겠죠. 네. 경기장 밖으로 넘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라는 심사위원한테는 그게 내가 10점인 거죠. 이야, 의외로 굉장히 외윤의 극강의 캐릭터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 제일 작으신 분이 제일. 그러니까 위누야. 실눈캐 같은 거죠, 약간.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약간 행복해지는 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게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이 내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천체들도 보면 무게 중심이 그 천체 안에 있으면 얘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체가 다른 천체들과 주고받는 무게 중심이 이 천체 밖에 있으면 궤도가 계속 섭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그게 자기 안에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괜찮고. 그렇죠. 사실 그 지점인데 그 가치 판단의 무게중심이 본인 안에 있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에 대해서 데이터를 맞춰서 분석해주고 뭘 추천해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내 색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비슷비슷한 테이스트나 비슷비슷한 색을 갖게 되는데 근데 나는 또 굉장히 내가 유니크한 무언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그 알고리즘과 시스템의 영향을 계속 노출되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을 그 자기 안에 두는 게 사실은 연령이 저는 낮을수록 스마트폰에 친할수록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경계를 조금 희미하게 흐릿하게 두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수에 집착하는 나. 어때? 상관없잖아요. 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그 알고리즘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고 따라가서 그걸 취향이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나. 또 어때? 네.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 촘촘하게 너무 가둬놓으면 그 안에 무게중심을 잡는 거는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쉽게 무게중심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아주 바닥에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무게 중심을 내 안에 유지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자기 자신한테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내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채경 박사님께서 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소설 네네. 언급을 하셨는데 다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저 안 읽어봤는데 보통 사람들 다 읽나 봐. 이게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요. 가끔. 아 예. 저는 좋아하는 책인데요, 네. 사실은 어떤 책이에요? 불안이 우리 말로는 책 제목이 불안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지위 불안이라는 원제인데 손가락 그림이 나와요. 손가락이 하나 있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우울하지 않아요. 근데 더 큰 손가락이 등장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비교. 예, 나의 지위가 이제 불안해지는 흔들리니까. 거죠. 예. 현대사회에 이런 지위 불안이 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작은 네. 마을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냥 웬만해도 다 비교 대상이 별로 없으니까 내 이 정도면 잘생겼지 맞아요.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교 대상이 소설. 전 세계로 네. 확대됐고 소설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위 불안이 심해졌죠. 네. 청소년 흔히 그런 건 이제 열등감, 그렇죠. 뭐 네, 열패감, 네. 뭐 네. 이렇게 열등감과 열등감 콤플렉스는 다른 거예요. 네.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죠. 네. 근데 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열등감은 발전의 도약이 되죠. 아, 그렇죠. 이걸 인정 안 하는 게 열등감 콤플렉스예요. 아. 그러니까 작은 키가 큰 보폭으로 갖는다든지 그런 사람 어깨를 더 크게 움직이는지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지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으로 열등감 콤플렉스가 돼버린 거죠. 열등감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다시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고 싶은 네네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 맞아. 네. 그 김연경 선수가 그런 너무나 자신만만해 보이는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그 인터뷰가 거만하거나 오만해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키가 작은 선수였다고 그랬었다대요.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배구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구단에서 제일 작아서 계속 벤치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경기를 뛰고 싶지만 계속 벤치에 앉아있고 뭐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굉장히 열등감, 열패감에 사로잡힐 수 있죠. 나는 왜 못 뛰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배구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텐데 너무 재밌는 게 이분은 그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계속 봤다는 거예요. 계속 관찰해서 이런 플레이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저기에서 저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더니 이런 좋은 세트 플레이가 나왔고 이런 거를 계속 관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벤치에서 마치 감독이나 코치가 된 것처럼 몇 년을 배구 경기를 열심히 관찰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정말 키가 훌쩍 자라서 본인이 직접 플레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 배구 경기장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아는 선수가 된 거죠. 그럼 박사님은 뭔가 그렇게 그 김연경 선수님의 작았던 키처럼 뭔가 이렇게 벽 앞에 막혔다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 그렇죠. 저는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제가 마운경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냥 과에는 뭐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렌즈를 직접 깎아서 마운경을 만들어 본 사람. 장인이 있어, 장인이. 네. 갈릴레오 지대도 아니고. 전문학자 힘들다, 힘들어.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관측을 많이 해본 사람, 집에 굉장히 큰 경통의 마운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별자리 신화 이야기를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들었겠다. 완전히 주눅들죠. 네. 완전히 주눅들고 나는 별자리도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별자리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교양이 없는 상태로 교양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처음에 주눅들기가 쉬웠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좀 시간 지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은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산 잘하는 친구가 너무 필요하고요. 컴퓨터 코딩 잘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프를 너무 멋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가 또 필요하고요. 또 뭐 펀드가 필요하니까 과제 예산을 잘 따오는 어떤 다른 동료나 선배가 필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일해요. 그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찾는 거죠. 네, 그게 뭐였어요? 그렇게 하면 돈을 돈을 따오는 일? 돈을 따오려면 아직 좀 더 거물이 돼야 되고 예. 쉽지 않구나 그거. 네, 저는 뭐 저는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래프 코딩하는 것도 코딩.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또 저는 꾸준히 가만히 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잘해요, 사실은. 그건 저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능이에요. 네. 쉽게 재능이에요. 질리는 사람도 있는데 너가 열심히 하고 하다가 다 못하겠으면 나한테 주고 가. 너 가. 그럼 내가 앉아서 나머지 하고 있을게.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날 그 친구가 그렇죠. 와서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과학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니까 저도 어딘가에 톱니바퀴가 맞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잘 찾아 들어가면. 제가 욕심을 막 부려서 저라는 퍼즐이 안 맞는 엉뚱한 곳에 가서 저를 막 끼워 넣으려고 하면 너무 괴로운데 그냥 그 순간에 그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은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그럭저럭 행복할 수 있고 그럭저럭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좋다. 조금씩. 팀으로 일할 수 있고 문학은 그런 거 안 돼요. 맞아, 그렇죠. 맞아. 팀으로 만들면 싸워. 누가 서문을 쓰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 네. 꼭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좋진 않지만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좀 약간 보이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공계 사람들은 좀 낙관적이에요. 대체적으로 낙관, 특히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그런 시각이 더 강해서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저도 반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만 해와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게 그 계몽주의 철학과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처음에 주었잖아요. 합리적 이성의 승리 그렇죠, 같은 걸 그렇죠. 듣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전에도 유명한 과학자들이랑 그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거기에 알랭드 보통도 나왔을 거예요. 알랭드 보통도 나왔었고 스티븐 핑커도 나왔었고 그 논쟁 범위는 언제나 똑같은데 그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간에게 좋은 우리 미래를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이제 인문학적이나 저쪽 분들은 넘치시네.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 안 믿어 이러면서 아, 그런 부분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과학자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다.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 공동체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결국 이걸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지만 예술계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탁월한 작품을 만들고 주변에 꽤 많은 사람이 동의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벤치에 앉아있는 순간이 매우 길죠. 3년, 4년 네. 이러니까 이 작품을 하다 이 작품이 잘못해서 엎어지고
이 작품에서 엎어지고 그동안 그래서, 다른 감독들은 성공하고 네. 그걸 계속 보는 거죠. 그치. 저도 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됐을 때 그 기술적인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연출부 아주 잠깐 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감독 데뷔의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초창기에는 감독이 제일 모르는 것 같은 거야. 아. 현장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 눈치 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의 은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야.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 나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현장 출신을 해서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초초기에. 아예 모르겠다. 너무 용감하시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이제 연출부 때 보면은 감독님이 컷! 오케이! 모르겠어. 뭐, 아 이거 다시 해! 막 이러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감독님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거야. 감정을 안 들으려고. 동공지진 이런 걸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쟤도 모르겠거든. 괜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이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이게 이 컷이 왜 좋고 왜 나쁜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리고 촬영 감독이 그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신인 감독인데. 감독이 나한테. 왜냐면 대부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얘기를 했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촬영 김성북 촬영 감독님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A급 특 A급이죠. 네네. 뭐 쉬리 JSA 엽기적인 그녀.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영화 흥행 5 중에 세 편을 하신 분이세요. 장 감독.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현장에서의 자존감을 가진 거는 그래 나에게는 조력자들이 있고 나에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분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내가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뭐 에미넴이나 뭐 라스라든지 카니에 웨스트라든지 에픽하이 타블로 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하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기술적으로 랩을 더 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가사도 뭐 모르겠어요. 깊이가 막 엄청 그 사람들보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단순히 나는 이제 BTS라는 팀을 해서 영향력을 얻긴 했지만 그러면 굳이 내가 내 솔로 음반을 굳이 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음 주파수 덩어리를 굳이 그 음악 플랫폼 사이트 옆에 예를 들면 책 서점이면 그 옆에 하나를 꽂아놔야 이유가 뭔가 뭐냐. 그냥 나 조차하고 만들고 취미로 해서 친구들끼리 듣고 아 참 좋네 이러고 잊어버리면 될 일인데 그거를 굳이 전시를 하고 그거를 내가 용감하게 직업인으로 프로로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제가 잘하는 나스, 에미넴, 카니 웨스트와 타블로가 하지 못하는 네. 그 나만의 모서리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오리지널한 주파수가 분명히 있다. 그게 뭐 95.9인지 97.1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한테도 그 모서리가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저랑 에미넴의 앨범이 동시에 같은 날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유효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멋있다. 응원합니다. 야,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멋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거예요. 열등감은 건강한 겁니다. 저는 심지웅 박사님의 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베일에 쌓인 분 같은 네, 느낌이 있잖아요. 와, 너무나 뜻밖으로 10점 만점에 10점. 아. 점수를 매기는 건 제일 잘이니까요. 예, 그렇게 자기애가 있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강하신 것 같아요. 예, 몰라요. 진짜 외운의 강. 김상욱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짝꿍이시잖아요. 아, 전 사실 그 심채영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받은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과 비슷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1장의 제목이 대학의 비정규직 행성연구자. 자,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죠. 네, 그렇게 쓰는 게 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네. 지금은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정규직 네, 몇 달 안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저 정년보장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스스럼 없이 오히려 그걸 이제 소재로 하여 글을 쓰신다는 거 보면서 뭔가 단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역시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왠지 이번 편 나가면은 심청이 박사님 공익 광고에 나오실 것 같아요. 아, 진짜로. 10점 만점에 10점. 제 생각엔 동화를 한번 뛰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도 한번 하시고.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